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삼성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확정 실적도 다시 한번 발표를 했고, 오늘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승진하는 의결안이 또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의 삼성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뭐 강민정 캐스터가 이야기했지만 뭐 10년 만에 승진을 했다고 하는데 더 승진할 때가 있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삼성전자 회장 자리면은 대통령 윗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삼성전자의 뭐 영향력도 엄청나고 저도 이재용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갑자기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야지 시장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행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은 썩 좋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네. 일단 매출은 3.79%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31.39%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업 이익률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매출 대비해가지고 영업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참조해볼 필요가 있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볼 거는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종목 물품들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가전제품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원가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가 부진했지만 거기다가 거기에 이제 그 모바일이라든지 중소형 패널 이런 것들의 견조한 네. 매출이 나오면서 실적은 그래도 크게 깨지진 않았다라고 이제 자평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S23이 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온다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될 수 있는 측면에서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물론 실적이 안 좋았지만 우리나라 실적 그건 좀 이제 미국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정말 솔직합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오면은 20% 올라가고 그렇죠. 안 나오면 20% 깨지는데 떨어지죠. 우리는 갭상승했다가 실적이 잘 나오면 갭상승했다가 빠지고 떨어지고. 실적이 못 나오면 개팔하겠다가 올라가고 사실은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수급을 많이 탄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라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좀 안 나왔다고 해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 실적에 상관없이 또 반대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는데 뭐 늘 이러면 선반영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그렇죠. 하고 넘어가는데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오늘도 좋지 않은 자 확정 실적을 발표하고 했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약간씩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말씀해주신 대로 외국인들은 어쨌든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섹터 저희가 좀 투자해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섹터를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가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서도 생산량을 줄인다는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차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보시면은 지금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아까 10만 전자가 눈앞에 있었는데 지금 4만 전자를 목전에 뒀다가 지금 6만 전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하이닉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1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9만 원대이기 때문에 역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반도체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좀 찾아보다가 DB하이텍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DB하이텍은 단기에 급락이 크게 나왔죠. 이게 물적 분할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단기에 급락이 많이 나왔다가 지금 좀 바닥을 잡고 있는 자리거든요. 세 종목 다 차트 흐름을 보면은 급하게 빠지다가 지금 조금씩 머리를 들어올리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반영이라는 얘기들을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그걸 사실 우리 주가를 설명할 때 많이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미국은 선반영이 없나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네. 아메리칸 스타일은 선반영이 없고 스트레이트인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도 말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실적 물론 지금은 조금 안 좋다라고 할지라도 반도체 종목들 가격 메리트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최근에 FOMC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이제 페드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씩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시중에 있는 유동성들을 빠르게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당장 어디서 돈을 빌려 쓸 때도 없고, 또 예금 금리도 많이 올라가죠. 예금 금리 올라가니까 제 주변에서도 예금을 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 적금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금 금리가 높은데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네.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좀 위축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든다면은 조금 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올해가 지나고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만 페드 점도표를 지난번에 보면은 내후년부터는 다시 금리 인하를 하는 걸로 전도표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드는 것들도 소비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반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가에서 선반영을 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 쪽 우리가 한번 더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주에 대한 관심이 최근 이번 주에 들어서 다시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영재 점관님이 생각하시는 반도체 주 중에 어떤 거 오늘 좀 최선 호주로 좀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죠. 아무래도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이 나왔지만 너무 많이 깨졌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무려 60%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31% 감소하고 하이닉스는 60% 감소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겠죠. 하이닉스는 완전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은 여지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하지만 모바일도 하고 컴퓨터도 가전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 회사 자체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겁니다. 서로 물건들끼리 헤지를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은 다른 것들의 원가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모바일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들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반도체로 커버를 하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은 반도체 가격으로 인한 수익은 줄어들겠지만 다른 것들의 원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나오는 영업이익률로 커버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뉴스에서 나왔지만은 메모리 반도체가 부진하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모바일 기기들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것들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에서 영업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에 잘 나왔다라고 발표를 한 것도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데 우리 시장에서 막상 살려고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왜냐? 그 강원도에서부터 불어오고 있는 나비 효과가 지금 태풍이 돼서 지금 채권 시장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기 돈으로 100%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쵸. 천하의 삼성전자도 부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서 부채에서 내는 금리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게 기업에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정부의 지자체에서 보증보험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니까, 채권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그 밑에 단에 있는 회사들은 다시 대출 연장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고 정말 멀쩡한 회사인데도 부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시중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게 뭘까? 역시 삼성전자는 가장 안전하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 말씀드리고, 특히 최근에 제가 11시 방송을 하면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사연도 보내주시는데 그 문자를 보면은 지금 계시는 분들은 악착같이 시장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올라오면 나 이거 판다 이런 네. 느낌인데 새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전에 코로나 때 못 사서 그때 급등한 거 못 잡아가지고 아쉬웠던 사람들이 네. 지금 다시 주식을 할까? 지금부터 시작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 투자자들이 접근하시기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 주변에 있는 삼성전자 접근하시면 이게 가장 쉬운 매매이기 때문에 매매 난이도가 낮으면서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엄청난 기법이 필요한 게 주식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네. 기초부터 시작하자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한때는 뭐 4만전자, 4만원대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지만 이 정도면 이제 바닥 아닐까
라는 그런 심리는 좀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 같고 그때 때마침 외국인 기관이 계속 같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그때부터 외국인 기관이 함께 계속 동반 순매수를 하면서 바닥을 잡아줬고요. 자 그렇다면 요 삼성전자 저희가 접근을 하려면 예. 가격 전략 어느 정도로 눈높이 책정해야 될까요? 현재 6만 원 인근이 이제 59,700원인데 6만 원 이하면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삼한전자를 생각한다고 해도 5만 원까지 간다고 해도 사실은 손실률이 큰 건 아닙니다. 10몇 프로 정도 뿐이고 지금 차트를 쭉 보시면은 만약에 삼한전자 간다라고 생각해도 잃을 거는 요 정도에서 요 정도 구간 이 정도가 손실 폭이라고 한다면은 갈 수 있는 폭은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 전저점까지 잡아도 7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입니다.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6만 원 매수 이하로 매수를 하신다면 한 6만 5천 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 잡고 그 자리에서 전량 매도가 아니죠. 추가적으로 상승 여부는 계속 저희가 방송에서 나와서 체크를 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 하단이 깨지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5만 5천 원 짧게 손절가 잡고 지금은 충분히 매수해볼 수 있는 자리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6만 원 이하에서 좀 잡아보자. 오늘 5만 9,700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과연 오늘 좀 잡을 수 있는 찬스일지 아니면 내일 또 6만 원이 넘어갈지 요런 흐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SK 하이닉스는 만약에 어떻게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SK 하이닉스가 워낙 실적이 안 나오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대형주 장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장세 자체가 예전에 한 2017년, 18년 때가 그런 장세였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삼성전자 혼자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왜 그랬냐면은 뭐 실적도 잘 나왔었고 수급이 워낙 그쪽에 몰려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당장은 실적이 깨졌지만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같이 끌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파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어차피 우리나라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유를 하시고 신규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첫 양봉을 한번 보고 바닥 잡고 양봉 돌리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보유자는 보유 그리고 신규 접근자는 양봉을 확인하고 진입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체크하면서 SK하이닉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역시 좋지 않은 실적 발표했는데 어제는 주가가 올라가더니 오늘은 또 하락을 좀 크게 하면서 어떻게 좀 저 대응을 해야 할지 대응책까지 좀 알려주셨는데 SK하이닉스는 어쨌든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차트에서 좀 양봉으로 전환되는 사인이 나올 때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도 함께 여러분들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삼전 좋은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